없어? 약밥이요? 조만간 생길 것 같긴 한데. 1분에서 제가 먹는 거죠? 예, 이거 1분으로? 다 오케이.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이거 아이스크림이라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먼저 먹을게요, 여러분. 이거 잘 먹을 사람 빨리 먹어, 진짜. 뭔 맛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 먹게? 녹으면 별로야. 알겠어. 일본에서 이 떡을 또 감사합니다. 아니야. 형께 방금 가는 건가 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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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좀 녹았다. 센스 마이 갓. 많이 녹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먹을 만해. 맛있네. 맛있다. 꿀떡 먹어야지. 나도 이거 보니까 약밥 먹고 싶다. 약밥이 맛있어. 아, 네. 저희가 방금 음방을 막 하고 와갖고요. 네. 음방 의상 그대로 입고 왔죠. 내가 좀 높아요. M 스테이션 하고 왔죠. 뮤직 스테이션. 아, 차가워. 맛있다. 맛. 맛있네요. 이거 먹어. 왜 안 먹어, 아이스크림? 저 먹었는데. 이거 아까 왜 두 개가 남았어? 내가 안 먹었어. 나 그럼 너 말고. 나 먹어. 형 먹어. 형 안 먹어요? 나도 안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너희 다 먹어. 초코 맛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또 추석 당일이잖아요. 응. 다들 뭐 하실 거예요? 다들 고향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또 이제 친척분들이랑 네. 만나서 또 재밌게 추석을 보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못 가시는 분들은 전화 꼭 드리시고. 아,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엄마 아빠 못 봐갖고. 저희는 추석에 외갓집 친갓집 간지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런가? 전 7, 8년 된 거 같아. 중딩 때 그때 가보고 고딩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어. 내가 연생 때부터 한 8년 된 거 같은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 같아. 중딩 때가 마지막이었어. 아니야, 그래. 추석 때 한 번 쉰 적 있잖아. 맞아, 나 그래서 한 번 간 적이 있었어. 우리 그러니까 그 대병원에 한 번 있었을 거야. 그럼 그때 내가 안 갔나 보다. 딱 한 번. 생각해보니까 나 갔던 거 같아. 일단 안 갈 수 있지. 일단 나 연습생 된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어. 왜냐면 나도 안 갔던 거 같은데. 그때 아마 뭐 시간이 안 맞든지 아니면 뭐. 좀 할머님께서 귀찮으셔서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형이 귀찮아. 아니. 할머니 이제 가끔씩 오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 나 그거 기억난다. 우리 추석 때 데뷔 평가할 때 그때 못 내려가고 그 학동 쪽에 있는 숙소에 있잖아. 네. 거기서 우리 다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어디요? 어디 거요? 그 집에서 숙소에서 기억 안 나? 학동 그 구인 숙소요? 아니 그 5층이 맞아 5층 좀 괜찮아서 제일 우리가 마음에 맞아. 우리끼리 밥하고 맞아 그랬어. 뭐 했었을 거야. 아, 그 2층 숙소 생각하고 있어갖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 요리할 그게 아니었는데 당연하지. 거기는 이제 그렇게 서러웠는데 잠을 자는 거에 대해 만족했어야 됐어. 자려고 한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추억이네. 추억이죠. 대충 미화가 됐지. 맞아요. 난 거기 생각하면은 그 썩은 닭가슴살 같은 생각이. 아, 깜짝이야. Sorry. 솔직히 우리가 맨날 연습만 하고 뭐 들어가면 바로 자고 이러니까 우리끼리 추억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은 24시간 내내 붙어있으니까 추억이 맞아. 있을 수 없지. 아나 과일 주스 마실 거야. 아, 네. 그거 막걸리야? 이거 뭐야? 막걸리야? 아, 아니 이거리야. 야, 한번 따라와. 아니에요. 그런 거 이런 여기다 먹어야 돼. 막걸리야? 나 막걸리 궁금해. 나 마셔본 적 없어. 과일 주스. 과일 주스야. 무슨 맛인지 한번 봐야 돼. 무슨 맛? 나도 한번 사과네. 냄새 맡다 보니까 파인애플 아니야? 풍합 쪽 아닌가? 그런 거 같다. 맞지? 야, 풍선 건데. 근데 복숭아인가 보고 있으니까 사과니 이러니까 갑자기 사과니 먹는 거 같기도 하고. 응? 아니야. 나 그건 상관없어? 아니, 난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도 복숭아 먹는 거. 얘 저기 뭐야, 미국에서도 복숭아 먹잖아. 무슨 맛이야? 무슨 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아. 털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때는 심지어 그 사운드체크 하기 전이었는데 달라스에서 그거 먹고 나 입술 뿌르튼 상태로 들어갔어. 일단 먹겠다는 의지. 입술 뿌렸어. 뭐 약간 이거 뭔 맛이지? 복숭아 맛 바나나 케이크 합쳐놓은 맛이야. 바나나 케이크요? 바나나 케이크. 아. 어, 얘 한복 입혀놨어. 뭐야? 야, 얘 뭐냐? 야, 얘 왔네? 야, 너 언제 왔냐? 봐봐. 야, 제 손 좀 눌러봐봐. 어, 나도 오디한테 이런 거 입히고 싶은데.
아직 건전하네. 얘 우리 일본 콘서트도 보러 왔어요. 오디는 옷 입히면 다 찢어지지 않을까? 오디? 아 근데 고슴도 씨한테 입힌 옷이 있는데 그냥 오디 성깔 생각해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오디는 신발밖에 못 신는 거 아니야? 옷 입힐 수 있어. 이 뿔버스의 실질적 발 역할을 해주시는 직원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일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오셨어요? 근데 뿔버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진짜로? 어. 아, 그래서 나 무대한 도중에 눈 마주쳤다니까. 진짜로? 뿔버스 얘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말라면 그건 아니겠지만 뭐 그거 때문 말은 아니겠지만 이게 목적이 좀 있어요. 내가 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엄청난 친구구나. 대단한 친구. 너 연예인이구나. 귀엽네. 이거 하나인가? 얘 하나야? 하나는 아니지 않을까? 여분 좀 있지 않을까? 그래 나 그 얘기 들었었는데 우리 그 GBGB 할 때 뿔버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눌러갖고 소리 안 나고 고장나서 그런 거 보면 여분 있지 않았을까? 그러게. 막 추석에 저 추석이나 설날이나 그랬어요. 저희가 한 게 뭐였냐? 다 이제 각자 본가를 이제 연습생이랑 데뷔하고 맞아. 통틀어서 맞아. 처음으로 친척이를 보러 간 게 그게 추석인가 설날인가 그랬어. 네. 그랬는데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그랬는데 아 올해 설날이다. 왜냐면 제가 용돈을 받았어요. 네, 활동 맞아. 그런데 아 나도 용돈 받아. 그런데 나 용돈 받은 거 가방에 그대로 있어. 어 그래서 맞네 맞네. 갔는데 저는 저희 친척들이 제가 연예인이 되고 막 데뷔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디 뭐 시골을 경양식을 나갔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했고 뭐를 했고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그랬어. 우리 할머니는 나 신기하면은 매 그 음반 다 챙겨보죠. 붙인데 옆에다가 그걸 다 적어놓으셨어. 와 다들 정성이시네.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야? 아니, 먹어봐요. 나보다 안 먹었구나. 이게 무지 몇덩인가? 네. 그 옆에 거 고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안 왔어. 어, 그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군요. 아 역시 내 마음을 잘 알아. 당연히지. 잘 봤네, 좋네. 저요? 아니, 뭐 좋겠냐? 무지 개떡 같네요. 와. 땡큐 땡큐. 이 정도 펀치라인을 해줘야지. 그 떡 있는데 막 아, 위에 아, 네, 있어. 팥 같은 거 막 엄청 붙여져 있고 아 그 떡 이름 뭐지? 시루떡? 양쪽으로 막 팥이 엄청 붙어져 있어. 시루떡 말하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팥? 그 이름이 시루떡이야? 오메기 떡 아니야? 제가 맨날 맞다. 엄마 저, 저희 집 앞쪽에 그 떡집이 있어가지고 저 어머니한테 엄마 나 그 떡 먹고 싶어라고 딱 이렇게 말하면은 딱 그 떡을 사 왔었어요. 너 그거 알아? 백설기하고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오, 뭔? 알지? 아니 백설기를 누가 김치랑 먹어? 아, 그거 엄마가 아, 너무 맛있지.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매콤함이랑 그 달달함이랑 중화돼 갖고 그 약간 아삭한 김치랑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 입맛이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런다는 게 너무 알레강스하다. 와. 나도 오늘부터 우리 집에 전파해 보겠어. 좋네 좋네. 하나 알고 갑니다. 김치. 김치. 김치가 은근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뭐랑 먹어도 다 어울리는 그런 게 많아요. 뭔지 알죠? 고구마 다 어울려. 고구마도 어울려. 근데 한국 김치여야 돼. 아 근데 그거는 일부 인정이야.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장기간 이제 여러 도시와 나라들을 가봤지만 근데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 아 역시 파스타는 이탈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저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역시 한국이 맞아. 나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 먹고 싶어. 왜냐면은 김장 했었어? 김장 하셨었어. 맞아요. 아 네. 말해 왜냐면은 왜냐면은 내가 미국에서 김치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어땠어? 우연찮게 먹었는데 딱 보니까 종갓집 김치더라고. 아 그래? 어쩐지 맛있었어. 종갓집 맛있는데. 맛있지. 그러니까 그 나라 입맛을 조금 따라가요. 뭔지 알아요? 몰라요. 막 신라면 같은 거 같다. 하여튼 그 무슨 라면 있잖아요. 대단한 라면 얘기했잖아. 네. 그 라면 같은 것도 막 해외 나가면은 뭐 한국에 없는 재료가 추가되거나 그런 게 있거든. 재료? 라면에 재료가 있다고? 스프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 달라. 네 먹으면 안 되는 나라에서는 뭐 무슨 어떤 뭐 고기나라든가 이런 게 빠지거나 재료가 이런 게 달라지는구나. 내가 느낀 게 일본 그
방금 얘기한 그 라면하고 네. 일본의 그 매운 라면하고 한국 매운 라면하고 맛이 좀 달라. 내가 말했잖아. 확실히 느꼈어. 내가 말했잖아. 근데 일본 라면이 좀 신 거고 더. 내가 말했잖아. 나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같이 룸 쓸 때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똑같아. 내가 자꾸 물 좀 덜 넣었거든? 물만 적어지고 신 거. 그러니까요.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니래요. 자꾸 박박 우겨요 막. 그게 형 거는 제가 선에 맞춰서 물을 부었고 제 건 한 이 정도 좀 띄어서 넣어. 아, 그럼 내 것도 좀 띄어 넣지 그랬어. 내가 둘 다 해봤는데 둘 다 신었다니까. 아닌데요. 맞는데요? 제가 그 라면에 숨은 장인인데요. 야, 먹는 건 연준이 형이랑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그러니까. 그 라면에 대해서는 너 완전 애기 입맛이잖아. 맨날 밤마다 떡볶이만 시켜 먹고. 어쩔 방구. 떡볶이. 난 떡볶이 먹고 싶다 갑자기. 어? 왜? 떡볶이. 떡볶이 거리는데? 왜? 떡볶이. 아, 떡볶이 야식은 그닥. 나도 떡볶이로 야식을 먹진 않아. 너 맨날 먹잖아. 맨날 먹잖아. 그 컵 떡볶이 해갖고 그. 아. 여기는 맨날 고기 진짜. 먹고 여기는 맨날 떡볶이 먹고. 그거 맛있음. 여기는 그냥 진짜 다. 근데 왜냐면 거기 거는 딱 그 기분 좋게 먹기 좋은 양이야. 딱 내한테 맞는 양이야. 그 컵에 들어있잖아. 이만큼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맛있던데. 그지? 네. 나 얘 먹는 거 몇 번 뼈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맨날 태권도 끝나고 그렇게 하고 먹었었거든. 신문지 말아가지고. 신문지 왜 말아? 그지 이거예요? 응? 신문지를 말지. 별 맛이 안 나 그냥 쫀득해. 신문지 말죠 여러분. 신문지 왜 말아? 여러분 학교 앞에 분식집 컵볶이 이런 거 사면 신문지 말아서 주죠. 여기 손에 묻지 말라고 국물 흐르는 거. 신문지 맞죠? 없었어? 아니. 대구만 컵볶이가 없었어 앞에? 컵볶이요? 이게 왜 이해 못하는 표정이야? 우리 학교 앞에는 컵볶이 같은 건 없었어. 그래? 아, 난 있었지. 야 너네는 좀 다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컵볶이 한 500원짜리 300원짜리 300원 아니고 500원이고 500원 큰 거는 한 700원 1000원 하면은 요것보다 좀 큰 사이즈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그래서 담아줘갖고 나 지금 아직도 생각나는데 우리 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딱 하나 있었어. 분식집이 딱 하나 있는데 이름에 모아가 들어가.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이 나. 모아 분식이야? 무슨 모아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아예 상관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되게 외국 이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제 떡볶이 볼 것도 없으니까 거기만 가는데 진짜 너무 비쌌어. 지금 그래. 생각해봐도 너무 비싸고 약간 예의 심스가 좀 없는 가게. 왜냐면은 하나밖에 없으면 경쟁사가 없는 거야. 그걸 아는 거야. 너무하네. 똑똑했네. 왜 떡볶이 먹고 싶으면 여기 무조건 와야 되는데 어떡할래? 약간 이런 그 마음이. 그렇지 그렇지. 그건 뭐. 근데 진짜 감동. 저 이거 하나 말할래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맨날 이제 칠지망굴 나갖고 버스 타고 엄청 멀리 갔잖아요. 칠지망굴요? 칠지망. 우리 뺑뺑이도 있나 봐. 네네네네. 그렇게 해가 뭐야 이거 어떻게 벗고 싶었나 보지. 이거 돌려봤는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빼는 거 아니야? 잠깐 나 거꾸로 뛴 거 같은데. 스파이더맨. 좋다. 많이 더웠네. 형 깊게 씌워봐. 네. 이거 레슬링 선수 아니야? 안녕. 배놈 아니야 배놈? 거의 없네. 약간 살려는 얘기가 뭐야? 칠칠방구. 칠칠방구. 네 그래갖고 버스 타는 곳 바로 한 2분 거리? 그런데 거기에 그 분식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분식점 아주머니랑 분식점 아주머니랑 제가 맨날 이제 버스 타고 학교할 때 이렇게 맨날 거기서 막 떡볶이랑 뭐 이런 닭꼬치 이런 거 샀었거든요. 사 먹다가 이제 한 데뷔쇼 되고 나서 이제 그 자퇴를 하고 나서 데뷔쇼 되고 나서 자퇴했었잖아요. 맞아. 자퇴하고 나서 맨날 이제 한 1년도 아니고 한 반년 정도 매일매일 가서 먹고 사 먹다가 태현아 너가 다니던 그거 어? 그거 있잖아 그거 일승이 듣고 있었어. 사 먹다가 그 데뷔쇼 되고 자퇴한 다음에 한 2년 후에 진짜 오랜만에 찾았거든요. 아주머니가 알아보고 데뷔했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때 딱 데뷔 초였었어. 너무 감동이었어. 그때 막 연습생이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시시콜콜 얘기하면서 사먹었거든. 그 말하려고 빌드업을 그렇게 했고. 아주머니 그 이후로 지금만 3년 남겨. 네, 지금 그 이후로 3년 동안 못 뵀는데 이젠 기억 못하실걸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때랑 얼굴이 지금 많이 좀 홀쭉해져갖고 제가 살 좀 찌어서 찾아갈게요 아주머니. 한 8kg 찍어가겠습니다. 그쯤 찌면 내 데뷔 얼굴 나오지 않을까? 이거 보던 우리 회사 직원분들 팔일장. 팔일장. 개인적으로 수민이 미국 갔을 때가 제일 귀여웠었어. 아 미국 갔을 때야? 그때는 그냥 보라네 막 음식 숨겨놨을 거 같은데. 너무 귀여웠어. 그때 왜 그렇게 많이 쪘을까? 야 그때 나도 심각했었어. 근데 그때는
우리가 딱히 막 운동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쇼케이스가 엄청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먹는 것도 좋아했어. 나. 그리고 저희가 그때 원드림 촬영 중이었었잖아요. 원드림이 내가 보기에는 큰 몫을 했어. 계속 먹였어. 아니 도와줘. 계속 맞아. 뭘 줬어 먹으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좋다고 먹긴 했어 우리가. 아, 사실 뭐 얘네로 뭐 방금 데뷔했는데 얘네 뭐 토크를 하겠어 뭐라 했어. 맞아. 유명한 도넛 가게 가서 먹였지 뭐. 먹고. 근데 난 좋았어. 난 좋았어. 원드리랑 그거밖에 생각 안 난다. 우리 그 캠핑 치러 갔는데 바람 화장만 입으라고 텐트 날라가고 막. 그 텐트 안에 잡아. 그때 연준이 약간 찐텐이었어. 나 그때 진짜 화났었어. 아니 계속 날라가는 거야. 근데 마이크 달려 있을 때는 아 씨. 막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씨. 그러니까 그게 그냥 빙그르르 이렇게 날라가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날라가니까 이게 이제 편집은 조금 약간 얌전하게 됐는데 진짜 저는 와 그렇게 센 바람 처음 받아봤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아 하면은 이 안에가 뭔지 알죠? 에어컨 입에 쏘면 되는 오래 눈에 다 들어가면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추억이지 뭐 맞아요. 스태프분들도 보고 싶다 진짜. 아 여기 중에서 원드림 못 본 멤버분들도 계실걸요? 굳이 대부분이잖아요.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어. 저도 맞아요. 추천 안 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연습 때쯤에 그런 버라이어티를 훨씬 잘했겠지. 그렇지. 맞아. 훨씬 재밌게 너무 데뷔 하자마자 찍어버려서. 근데 뭐 분량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사실 그냥 잘 몰랐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니야. 근데 뭐 난 나름 귀여워. 그것도 매력이지 뭐 그때. 추억이라고 하죠. 그럼. 아 귀여웠어 멤버들. 준영이가 진짜 진짜 어려 보이고. 애기였어. 맞아. 그때 완전. 나랑 연준 형이 조금 약간 살컷 많이 했었고 그때. 봉규 비슷했던 것 같은데 태현이도 비슷했고 그랬죠요? 응 그랬죠. 어 이거 뭐야 계속 늘네? 네 계속 늘어요. 아, 이제 알았어요. 천천히 늘려놨어요 댓글창. 와 이거 언제 계속 늘었어요? 피드백 빠르네. 이거요? 제가 수정했어요. 사실 리버스 개발자 저거든요. 아 진짜? 와, 너가 개발자야? 네. 그럼 이거 끝나고 이거 너만 좀 지워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네. 모자이크 처리. 아, 좀 더 고민해볼게요. 그럼 훨씬 좀 원활할 것 같아. 그럼. 네 아니에요. 한국 돌아오면 뭐 제일 먹고 싶냐? 저는 나 국밥. 국밥? 어 국. 아 나 거기 가고 싶다. 핫동 그 앞쪽에. 부산. 아, 부산 아니고 아무튼. 네. 다행이다. 나 부산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줌마 국밥. 아줌마 국밥. 다행이네. 저희가. 아 너무 먹고 싶어. 새벽에 자주 가던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사장님은 서울 사람이던데? 뭐 야, 보통 그렇지. 그지 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어쩔 수 없지 뭐. 아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래. 근데 거기 진짜 맛있어. 맛있었어. 아 거기 맨날 다 분위기 말한 거 보면. 막창이 먹고 싶어요. 막창? 응 네, 곱창 말고 막창 먹고 싶어. 막창에 계란찜 해가지고? 막창이 그 뭐지 약간 좀 어떻게 막창 좀 더 납작하게 생겼어. 맞아, 납작하게 동그랗고 계란찜? 아 나 계란찜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 와 그러니까 있으면 먹는데 굳이 막 찾지 않아. 난 따로 돈 내고 추가하진 않아. 그럼 뭐 먹어요? 막창이랑? 네 밥. 와 진짜 뭐 얼추 모르는데 부초랑 같이. 그러니까 그치? 네. 부초가 뭐야? 부추 아니야 부초? 뭐 약초야? 부초? 부초도 있잖아. 부초 몰라요? 부초가 뭐야? 부초 왼섭? 부초 아니야. 어어 부초 왼섭? 좀 치는 예예. Yeah, yeah. 아 부초라고 식물 있어. 나도 아, 그 부초 이제 먹는 거 좀 많이 갖고. 아. 너는 뭐? 너 뭐? 너 뭐? 그 저요? 뭐, 너 왜? 계란찜 얘기하니까 옆에서 그 갸등갸등 거리는데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난 닭발. 아 닭발? 닭발? 아 닭발 좋지. 닭발? 아, 초다 진짜. 아 이거 하려고 질문한 거야. 그 뭐야 원피스에 그게 동물 같은 애가 부초 아닌가? 초파야. 아, 걘 초파. 아니, 와. 아니, 형, 나 누구 알아요, 진짜로. 아, 나 잘 모르니까. 아, 걔가 초파구나. 아, 이거 그래서, 아,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고 있었어. 초파 귀엽지. 초파 걘가? 고무고무. 아니야, 걔는. 걔, 이거. 주인공, 루틴. 이거, 아, 그, 우섭이에요. 이거 쏘는 아, 걔 우섭, 그, 코 이렇게 길다라네. 네. 이섭? 우섭. 우섭. 아, 우섭. 역시 둘이서 제일 활발하게 대답하고 잘 안해. 원피스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냥 투니버스에서 나도 본게 끝이야. 모래 사람이 있나? 이건 다 알지. 나는 투니버스에서 봤어. 루피. 나도 초파는 알아. 루피, 조로. 그 여기 뼈 다고 다니는 모자 쓰는. 아, 상디 나미. 상디가 걔잖아. 팔 쓰는 애. 아 그래? 네. 형 칼 쓰는 애 생각. 조로. 상디 금발. 총 쏘는 애는? 총 쏘는 그 금발 애. 아니야. 금발.
맞구나. 아니 총은 금발이. 그럼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데 누군 칼을 쓰고 누군 총을 써? 당연히 총이 완전 유리한 거 아니야? 아, 뭐 누군 살총 쓰고 그래. 아, 네. 어. 루피는 총 쏴. 루피는 팔이 이만큼 열어. 아, 걔는 왜 이렇게 팔? 그럼 초파는 잘하는 게 뭐야? 초파는 이제 변신. 인간으로 변신할 수. 아, 나르야? 어, 나르야. 아, 맞아요. 나르. 제가 나르. 나르가 뭐야? 돌 던지고 죽으면 풀타임 감소돼? 나도 감자만 몰라. 나르가?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 있어. 맞아, 다 같이 뭔 눈이라고 했을까요? 오지 형이 뭘로? 지금 딱 아는 사람만 웃었어. 요즘엔 투니버스 뭐하지? 그니까 나도 요즘 뭐하는지 궁금하다. 요즘도 제 방향 하지 않을까 그냥? 아직도 뭐 포켓몬스터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을까? 계속 뭐 짱구 하겠지. 나 신인 때문에 그래. 하나 배웠잖아, 연역 전개. 아니 형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였어, 맞잖아. 이렇게 연역 전개. 맞아. 형 이게 아니라 이거라니까. 오, 맞아. 보조. 어? 이거라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하죠. 영역 전개. 이거 아니야? 아니, 위로 이렇게. 아, 미안. 맞아. 형이 맞아요. 영역 전개. 이러면 이제 펼쳐져요. 뭐가 펼쳐져? 그냥 자신만의 필드가 생겨요. 아, 그래? 네. 어, 알겠어. 야, 멋있다, 야. 야, 멋있다. 그럼 멋있지. 거의 그것만 있는 세상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렇지. 멋있다. 이제 불 쓰는 애 이제 용암 막 생기고. 어, 그래. 또 물 쓰는 애. 네, 물 쓰는 뭐 파라. 아, 진짜. 야, 아, 그런 느낌. 멋있다. 네. 멋있다. 왜 보는지 알겠다, 야. 이건 봐야 알아. 네. 재밌어. 재밌어, 진짜. 아, 나 진짜 하나도 안 궁금했는데 너희 때문에 좀 궁금해진다. 그러니까 봐봐요, 한번. 이게 어디 나오는 건데요? 이거? 뭐, 주술에서 어디 나오냐고? 이게 주술 그거야. 내가. 넷플릭스에도 있고 라프텔도 있고. 넷플 봐. 응. 너 넷플 있잖아. 되게 흥분했어요. 왜요? 뉴비 받아들일 들여드릴 생각이 막 신나요? 혹시 그 주술하신 영업사원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이렇게 막 미친듯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걸 딱 본 순간부터 빠졌어요. 그러니까 영역 전개. 아니 이거 만들기 어렵다. 아, 그니까 나 이거 콘서트에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갖고 버벅버벅 거리는 거 자꾸. 근데 우리 휴님 바로 해버렸네 그냥. 아니, 상식적으로 이것도 쉽고 아, 이런 거는 쉬운데 약간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 네, 몰라도 돼요. 네, 아무튼 그랬다. 그렇습니다. 네, 그랬다. 우리 모아분들은 추석에 뭐 하시나요? 아, 추석 특선 영화 있지 않아요? 막. 아, 어, 그치. 그 시간별로 편성돼 있잖아. 맞아요. 쇼생크 탈출 이런 거 하겠지 뭐. 아, 그런 거 막 하고. 나 세월간이 봤던 거 같은데. 세월간이? 아리스윌! 왜 해야 된다, 이거? 이건가? 하여튼. 학교에서 무조건. 그게 세월간이야, 아리스윌. 네. 어. 네. 아, 나 진짜 학교도 봤는데. 좋아. 어, 재밌어요. 학교에서 꼭 보여주는 게. 나 학교도 봤어. 세월간이 쿨러닝. 그 스크로브락 이렇게 무조건 하고 그러브라. 아, 괜찮지. 음악 시간 때문에. 쿨러닝이 뭐야? 쿨러닝이 뭐야? 나 탈룰라. 아, 그거. 아, 그 그거잖아. 그 썰매. 아, 그게 썰매. 아, 그게 쿨러닝이구나. 아, 썰매. 아, 그게 난 안 보여줬던 거 같아. 나도 안 보여준 거 같은데. 그래? 어. 그럼 특선 영화는 나 그 영화 내용 어느 조금밖에. 근데 나는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다 살아온 지역이 다른데 다 똑같은 영화를 겹치게 학교에서 봤잖아요. 네. 이게 약간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받으면은 그 안에 그냥 저장이 돼 있나? 그리고 약간 시험 기간 아닐 때 시험 끝나면 뭐 틀어줘라 이런 거. 선생님들도 지식에 남을 게 치는 거지. 애들한테 틀어놓으면 좋은 영화. 그럼 선배 선생님이 이거 틀어줬는데 그치. 애들 엄청 좋아함 키우 이러면 어, 나도 이거 틀어야겠다. 원래 어딜 가나 그 시니어들이 있는 거니까. 그럼. 가정있게 보니까 뭐. 맞아. 학교에서 틀어주면 뭘 틀어줘도 재밌어? 맞아. 음악 시간 때 유독 영화를 많이 봤던 거. 나도. 어, 맞아. 약간 음악 영화. 체육 시간인데 이제 뭐 밖에 비 오거나 해가지고 못 나가게 되면은 체육 선생님 틀어주시고. 그랬었죠. 특선 영화 재밌게 보시고. 우리도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 저희도 막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네. 어우 지금 뮤직블러드가 방영이 되고 있대요, 여러분. 네. 뮤직블러드. 챙겨보십시오. 이 시간에? 오, 이 시간에 하는 거. 아, 맞아, 그거 오, 새벽에. 진짜. 그게 우리가 리잉했잖아, 리잉. 맞아. 어? 말해야 되는 거야. 뭐 어차피 나오니까 뭐. 나왔어. 확인하세요. 리합니다, 링. 아, 나올 시간이야. 안타깝게 잘린 버전을 하긴 했는데. 네. 링 너무 좋지. 링 좋죠. 링 노래가 너무 좋아. 링 좋죠. 링은 잘린 버전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2절을 비워놨기 때문에.
그랬어요. 콘서트에서는 풀 버전을 했어요. 네, 콘서트는 풀 버전 하는데 only for 저희가 링을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다급하게 배워갖고 아니야 링 4일 배웠어. 4일 아, 그래요? 링 4일 배워갖고 2절 없어요. 네, 네. 2절까지 아, 있는데 도저히 배울 시간이 없어갖고 저희가 네, 라이브 연습까지 4일이었어. 연습도 응? 어, 말이야. 야, 너 머리 뽑을 수 있는데? 야, 하지 마. 하지 마. 어? 아, 다시 못 넣네. 야, 이거 좀 범규 해줄게. 모발 이식. 우리 범규 몇 살이에요? 내년에 몇 살이에요? 23살. 봉구 내년에 20중반. 아, 중반. 형수반. 아, 아닌가. 아, 미안. 범규는 23살 되는 기념으로 23대 맞을 것 같은데. 형 20 몇 대라 내년 계산도 못 하겠다. 야. 아! 시간 참 빠르긴 하다. 연준 형도 이제 곧 25 되는구나. 25이잖아요. 나 이제 25이지. 3개월 남았어. 이게 우와 반 50이네. 실감이 잘 안 나. 내 실감이 좀 잘 안 나. 울지마. 울지마. 나 여기서는 그래도 몇 살이냐. 22살 아닌가? 일본에서는? 그쵸. 생일 아직 안 지났으니까. 아, 그렇네. 내가 21살 형 21살. 야. 내가 21살이야. 야 우리 세명 반 말도 차. 얘까지 21살이야 지금. 나 말도 차. 사실 친구 없어. 내 친구 없다. 너 20살이야? 어 그럼 나도 20살이겠지.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똥만. 아니 생애. 아니 수빈이 형 21살. 형 역 21살. 안 지났고. 연준이 형 22살. 어 너가 형이네. 너 19살 아니야? 저 20살이야. 아 20살이 생애 지났어요. 너 21살. 아 수빈이 형이 나보다 2살 많지? 어. 이렇게 21살인가?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저랑 태현이가 20살이고 그러니까 수빈이 형이랑 범경이 21살이에요. 둘이 동갑 연준이 형 맏형 여기서 지금. 아, 너 생일 지났어? 네, 지났어. 아, 맞다, 지났구나. 아, 맞다. 오케이, 정리 완료. 20살, 21살, 22살. 여기서도 대장이네요. 이제 며칠 있으면 23살 되는 거지. 그치. 아, 짱난다. 아, 근데 진짜 시간 진짜 빠르네. 그러니까 나 이 형 교복 입을 때부터 봤다. 고등학생 되게... 때 봤는데. 와, 그래. 들어왔을 때가 고1이었는데, 와. 미쳤나 봐. 연진이 형 딱 앞머리 이렇게 딱. 맞아, 내리고. 맞아. 귀걸이 막 이렇게 하고 맞아. 난 연준이 형 연습 생각하면은 그 링 귀걸이 두 개 연달아서 한 거랑 빨간색 이렇게 돼. 나 그 맨날 컨버스 이거 이거 맨날 신고 다녔던 거 기억나. 어떤가? 형 이거 이 신발 컨버스 하이 컨버스 하이 맞아. 나 교복에 컨버스 하이를 무조건. 근데 이건 유방이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봐. 이 컨버스 하이 블랙으로 맨날 신고 다녔던 거 기억한다고. 어 저도요. 나 수빈이 맨날 가방 앞으로 이거 했던 거. 뭐 도라에몽이야? 아 왜냐면은 뭐 그 기술 나온다? 오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 월급밖에 안 나오더라고. 뭐 공부를 하진 않으니까 제가 그때 연습생 되고 나서 휴님이 뭐 있었나? 휴님이는 저기 스타워즈 티밖에 생각 안 나요. 키마우스 티, 상어 티, 스타워즈 티, 축구선수 티, 농구선수 티 다 할 수 있었어. 근데 둘 다 아쉬웠어. 별 특이한 티가 다 나왔어. 아 귀엽다. 태현이는 연습생 때 비니 많이 썼던 것 같아. 맞지? 그리고 내 몸만을 가방 들고 다녔어. 비니 많이 썼어. 아 주황색 주황색 다들 기억난다. 농구나 시 같은 거 많이 입었고 팀버랜드 신고. 맞아 팀버랜드 맞아. 그때 팀버랜드가 엄청 유행이었어. 맞아. 크리스 브라운 느낌이었지. 팀버랜드 맞아 그때. 범규는 뭐 있었지? 범규 그냥 오자마자 말이 많았지. 아니에요. 첫날에만 없었어. 아, 진짜 첫날만 정했다고 그러니까. 한 3일째부터 이제. 봉규 뭔가 특별한 특징이 없네요, 연습생 때. 봉규? 아니 헤어스타일이나 제일 기억나는. 바가지 머리? 난 그 머리 근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그 헬멧 쓴 거. 맞아. 헬멧 같아. 약간. 뒤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져. 그거 우리 엄마가 잘라준 건데. 너무 예쁘더라. 천지 단정하다. 그러니까. 보고 나 탐냈더니 이제 막상 나면 풋풋함이더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헬멧 같은 멋이 나지? 그러니까 내 머리.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아무도 못 따라해. 진짜로. 못 따라하자. 또 범경이랑 살린 거 진짜. 그래. 네. 범경이 우리랑 연습생 생활이 막 길진 않았어갖고 뭔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아니지. 없다. 그래도 나름 했어. 데뷔하고가 더 긴가? 그지. 데뷔 좋아하고. 그럼 너도 똑같잖아. 저요? 어.
전 그래도 연습생 이닝이는 이제 우리랑 막 단체 한 번도 많이 아 너도 했긴 했지만 네. 뭔가 데뷔조가 결정되기 전부터 우리랑 좀 뭔가 이것저것 했었으니까 그치 그치 넌 데뷔조 결정되고 형이 등장과 사실 데뷔조가 같이 있으니까 맞아 그치?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형 뭐? 아 휴니 뭐야 예전에 길이로 갖고 우리 워크숍 하고 있는데 아! 혼자 만났잖아 그거 비하인드 스토리 저 알아요 그때 아, 그때 그거 라이맨이 갖고 아니에요? 저 그거 비하인드 스토리 알아요 형 길 잃은 게 아니에요 너 빨리 고백해 얘 그때 잤잖아요 잔다고 아니 자 이게 첫 번째 그 6월 달 첫 번째 워크숍은 딜런 이제 그 사람한테 그때 내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 갔고 7월 달에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안 가는 줄 알고 그 가족들이랑 막 카페 가서 막 음료수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뭐 가야 된다고 하던데. 걔 이름 누구더라? 지민이 형 라이 짠 사람인데. 조그만 하네. 그분이 누구지 잘 모르겠어. 내가 그때가 7월 달인데. 그래서 뒤늦게 좀 급하게 갔는데 근데 길 잃은 것도 있긴 해요. 잘못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도착하려고 했는데 끝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착각한 것도 있고 그때 속으로 생각한 거 1번 아 빨리 왔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2번 아 이럴 거면 안 오고 가족이랑 2번이지 맞지? 2번이지 2번이고 일요일이었어요 워크숍 가는 네, 그렇지 저희가 연습생 때 이제 일요일은 그래도 좀 쉴 수 있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무조건 강제 네. 출근이고 일요일은 자유 출근이었어요 맞아 근데 이제 일요일 자유 출근인데 거의 방광이었지 맞아 뭐 나중에 강제로 바뀌었지. 그래서 아 그 이번에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8월 달부터 워크숍 열심히 가야겠다는데 8월 달부터 워크숍 안 가는 걸로 그 이후로 워크숍 간 적 없어. 너 키원이 안 갔어? 키원이 갔지. 키원이 갔어? 아 우리 그때 같이 찍은 게 키원인가? 키원이 워크숍? 키원이랑 그때 말이랑 둘 다 어디 지하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연습실에서 했는데. 아 그러니까 다 지하긴 했는데. 네. 희원이 혹시 갔었나요? 저 갔었어요. 갔었을걸? 나 네, 갔었어요. 안무도 기억나요. 메라마쳤어요 했잖아. 어, 이걸 뭐. 그거랑 빈도 한번 왔었고, 빈팩도 왔었고. 어 맞아. 그것도 이거 배웠잖아 이거. 그랬나? 응. 빈이랑 팩도 왔었어 한번. 팩이 멋있어 되게. 그렇습니다. 맞아. 이런 비하인드가. 맞아. 해외 안무가들한테 안무도 배우고. 물론 저희 초대해서 배운 건 아니지만. 아, 나는 워크숍도 받고 싶다. 난 다음에 미국 가면 진짜 가고 싶어. 워크숍 재밌긴 해. ML 뭐 이런 것도 가고 싶다. 왜냐면 재밌어 보이네요. 저 재밌어 보이는 애가 아니라 잘 다녀서. 전 집에 가라. 나는 못 들이겠다. 재밌지. 레이블의 얘기를 그걸 하긴 했어. 그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우리 미국 갈 때 아무래도 일정이 빡셌잖아요. 그래갖고 그 뭐 춤 추고 싶은 사람 춤 추고 저는 이제 숨 캠프 같은 거 하고 싶다고 해외 국가에도 많으니까 나 그래서 다음에 하고 싶다. 휴닝은 뭐 하고 싶어? 나? 그런 얘기 났어? 나는 했었어. 나는 호텔에 있고 싶어. 좋지. 재밌었긴 했었어. 워크숍 가서 처음으로 춤이 너무 재밌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때 미국 갔을 때 LA 저희가 처음 LA에서 워크숍 그때 재밌었지. 그때 진짜 재밌었어. 알았어요? 형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찍고 있네요. 형도 재밌었어요? 무슨 뭐가 재밌어? 안 듣고 있었지. 네, 그때 LA 예전에 갔을 때. 형 내가 봤을 때 주제를 모르는 거 같아. 워크숍 갔을 때? 네. 재밌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치. 이번에 많이 배웠잖아 우리. 많이 배웠지. 근데 기억나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 사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이 형 기억해. 워크숍 때 기억 그 안무 배웠던 거. 좀 나무 기억을 잘해. 어,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것도 다. 민준이 형 빨리 배우고 오래 가. 난 빨리 배우고 빨리 까먹어. 야, 근데 수빈이 형도 어느 정도 오래 갔는데 네. 늦게 배우는데 늦게까지 가긴 해요. 난 늦게 배우는데 빨리 까고. 맞아 비율의 최대치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네.
춤출 때도 성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신기해요 이런 거. 난 말할 필요가 없어 이거 내 목소리. 야 딜러 워크샵 들잖아. 수민이 형 듣지 않았어? 뭐? 그 딜런? 이거 몰라? 딜런? 나도 배웠어. 아 맞아 이거 나도 배웠어. 나도 배웠어. 나 그거 영상으로 봤어. 하도 그때 워크샵 다녀오고 나서 형들이 진짜 아 너무 재밌었다 하면서 계속 영상. 맞아 다녀가면 그랬어. 그래서 그 영상의 인트로에 아마 멤버들이 시키지 않았어? 그때 근데 우리 셀렉이 안 됐었어. 아 그래? 셀렉은 안 됐는데 배우는 모습이 아마 찍혀도 안 찍혔어. 아 그래요? 몰라 우리 진짜 못 쳤어. 근데 우리 진짜 못했었어 그때. 아, 그래. 야, 우리는 경험해 보려고 간 거지 그 우리. 우리 그때 우리 첫 그거였어 갖고 거의. 그래도 LA 가서 셀렉 많이 됐잖아요. 아 얘 좀 뺏어봐요. 뺏어봐. 내가 들고 있을게. 왜? 좋은 생각이야. 나 줘. 네 다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사실 저는 그런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막 맛있는 음식 먹고 막 가족 칭찬 만나고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냥 본인이 알차게 보내는 그게 좋아. 막 그게 제일 좋아. 네. 어차피 근데 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추석 뭐. 때 다들 장기자랑 안 했어요? 추석 때? 가족들 앞에서? 어. 안 해.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막 누가 시켜서 현진이 노래 한번 해봐라 이러고. 그건 뭐 불러요? 안 불렀지. 아 그래요? 저 저희는 국룰이세요. 그 1회차 때 이제 밥 제일 맛있게 콘서트 먹고 뭐야? 영화 이제 다 보고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손자 손녀들 장기자랑 시간. 아 이게 식순에 따라서 장기자랑 시간에 플러스 이제 다리 찍기 시간. 그리고 큰 어르신 말씀 이렇게 딱 있는 거야. 뭐 식순에 따라서 대회식 하고 뭐야? 살짝 뭐 그런 흐름이긴 해. 해서 뭐 저는 저희 저랑 뭐 누나랑 여동생 뭐 피아노도 배우고 했었으니까 피아노 연주하는데 진짜 콩쿠르 때보다 더 떨려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얼굴 떨면서 쳐야 돼요. 진짜 하나라도 이제 삥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가지고 위플래시야? 진짜 무섭다니까요. 와 그러고 막 가족 평가. 네. 궁금한 거 다리 찢기는 뭐야? 다리 찢기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무용을 하셨어가지고 되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리 찢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그때 다 울고 난리 났어요. 아 다리 진짜? 아이고 신기하네. 저 그래도 그때는 일자로 찍긴 했었어요. 할머니랑 하고 저는 딱 그거예요. 딱 빨리 찍고 그냥 빨리 빠져나오자 어차피 못 도망치는 거. 그때 막 숨는 사촌도 있긴 하는데 적발 돼가지고 너희 걸리면 더 힘들 거다 하면서 이제 찾았다 잡혀오고 뭐 신기한 문화네. 네 진짜 전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한 거라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막. 아, 막 장기자랑 추석을 기다렸어 아니면 뭐, 추석을 난 무서웠지. 추석이 오질 않길 빌었지. 난 좀 무서웠어. 1차 때까지 재밌게 놀다가 이제 밤에 이제 생각나는 거야. 아 다음 날 어떡하지 하면서 그대로 잠들고. 이젠 안 해? 뭐 이젠 나이 먹고 이제 안 하지. 장기자랑을 저 중1 때까지 하긴 했었어요. 그때까지 하고 그 이후로 제 연습생 되고 나서는 안 했죠. 다행이네. 와 그럼 너네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장기자랑 하면 야 퀄리티가 한 명 투박스 한 명 캐플런데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 뭐든 했어야 돼요. 안 준비한 뭐 피아노 악기 연주 안 한 사람은 뭐 노래라도 틀어서 춤이라도 췄어요. 와 여기는 진짜 좀 볼만 나겠다. 한 명 뭐 완전 케이콘이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밌긴 했었어. 휴닝콘이네 휴닝콘. 둘이서 같이 와다다 추고 이제 재밌겠네. 그랬었습니다. 아 우리 형 누나 뭐해? 왜요? 형 누나도 아이돌 했으면은 같이 장기자랑 한번 했을 텐데. 형 누나 뭐 춤 노래 안 하세요? 누나는 언어 쪽이라고 형은 뭔가 해? 춤추고 노래한 거 본 적 없어요? 우리 형 노래 진짜 잘해. 그래서 축가도 여기저기 좀 뭔가 불렀던 거. 근데 두 분 다 아이돌 하셨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 왜? 형 이상하다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 누나가 다 기억이 20대 초반 때
사진들 그래. 보면 진짜 예쁘고 잘생겼어. 나 졸업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졸업 사진이래. 그 옛날 그 뭐 형 그때 나 안산 놀러 갔을 때 보여줬던 그 앨범 보고 깜짝 놀랐어. 앨범 보면은 누나도 진짜 예뻤고 형도 제 나이 때쯤 보면 저만큼 잘생겼어요. 저만큼은 아, 어떤 의미예요? 저보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라고 말하려 했는데 저보다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 저만큼 잘생겼어요. 저희 형 진짜 잘생겼어요. 그럴 수 있지. 네, 이제 형이 군대 한번 갔다 오면서 뭔가 좀 훅 가긴 했는데 야, 진짜 잘생겼었잖아요. 어, 그곳. 네, 거긴 좀 어쩔 수 없어. 그치. 아, 내 친구들은 다 갔다 왔단 말이야. 아, 사람이 달라져 있어. 애들이 아저씨 같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몸도 다 우락부락하고 애들이 거기서 운동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형한테 들었어. 형 옛날에 친구 군대 갔을 때 휴가 났을 때 휴가 선물로 막 비비탄 쳐서 주겠다고 그러셨어. 그래서 막 마치 너 사탄 놀러 가야지. 아 축하한다. 고생 애들 많이 했지. 그래가지고 파이팅. 나 배고파. 파전 먹으면 되겠네. 파전? 파전 왜 먹어? 파전 먹으면 되겠다. 아, 가서 먹으면 되겠다. 가서 먹으라고요? 나 뭐라 먹어? 맛있는 거 먹으라고. 라면? 너 먹을 거야? 응. 그래. 같이 먹자. 응. 아 그래. 가볍게 한 잔. 내가 일을 듣네. 응, 내일 좀 일로 하자. 맞아, 내일 좀 일로. 야, 우리 내일 그거 있는데? 하이터치? 맞아요. 괜찮아, 난 안 구워. 어... 나도 괜찮아. 안 구워? 안 구워? 굳지만 열심히 빼볼게요, 우아분들 만나기 전에. 오케이. 잘 빼니까. 맞아, 잘 빼. 저 아침에 진짜 열심히 빼요. 필사적으로 빼. 맞아요. 와, 진짜 귀를 완전히 이렇게. 진짜 귀를 진짜 집어 뜯으려고 하고. 뜯으려고 하던데. 아침에 그냥 뭐 이렇게 냉장고에서 캔 꺼내갖고 피부에 이렇게 차가운 거 대고 있으면 살갗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그냥 찢어지게 그냥 대고 있어. 너무 아파. 직방이니까. 네, 근데 우아분들 또 저 얼굴 보려고 오는 건데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럼. 네. 프로네. 하이! 하여튼 굿!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모아분들 이제 뭐 추석 잘 보내주고 네. 뭐 추석 컨셉으로 한번 뭐였지? 좋은데?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좋죠. 아, 괜찮아. 아 그래? 와, 아 그래? 생각이 안 났어. 좋네 좋네. 오케이! 추석으로? 뭐 절 같은 거라도 한번 해야 되나? 아 추석에 너 절랑? 뭐... 그럼 절한 상태로 이렇게 고개 올리죠. 오케이. 어 세뱃돈 받을 때 절하지 않았어요? 전 절하긴 했는데. 모아분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이 아니라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한가위 한가위 오케이 어. 한가위 이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 바꿔야 돼 이렇게. 모아분들 후원 부탁드립니다. 뭐하는 거야? 아, 갑자기 네. 유료 스트리밍을 막 하고 있네 이거 스타일 그래. 네, 여러분 농담 네 좋은 추석 재밌는 즐거운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맛있는 네. 거 많이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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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